자동차 샵에서 일하는 어드바이저의 성 얘기. 성 얘기? 우리나라 남자들 크기하고 비슷한 건데. 그렇죠. 그게 그치? 제가 그걸 감지하고 산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다 들이댈게요, 진짜. 아, 그래?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단점. 아, 얘기해. 오신 것 같다. 뭐 벌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이 차 뭡니까? 이 차는 아우디 A6 3.0 TFSI 모델입니다. 윤섭이. 네, 저 어드정이에요. 어드정. 여기 에피모터스에서 어드바이저 맡고 있는 정윤섭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하나 좀 쓰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리뷰가 아닐 것 같아서 혹시라도 리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좀 클릭 나가주시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윤섭이의 28살 좀 이제 자동차 샵에서 일하는 어드바이저의 성 얘기. 성 얘기? 여자 성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네. 이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2년째 일하고 있어요. 2년 좀 넘었지. 2년. 그죠? 2년 좀 넘었지. 네. 처음에 이제 정비 이제 좀 배우러 와다가 이제 썰을 어떻게 일하는 것부터 말할까요? 아니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지. 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사장님의 약간 왼팔 옆자리. 옆자리. 옆자리를 지금 이제 손님분들과 이제 스케줄 관리, 뭐 파츠, 뭐 이렇게 정비, 뭐 견적,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맡고 있죠. 우리 에픽에 어떤 차가 제일 많이 와? 아무래도 뻔하죠. 뭐 독일 3사, 뭐 BM, 벤츠, 아우디, 뭐 폭스바겐까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일단 폭스바겐에서는 골프가 단골 손님이고. 그 사실 제일 많이 타서 그런가? 아니면 장고장이 심한 차인가? 장고장도 장고장인데 이제 약간 좀 골프가 이제 해치백으로서 좀 이쁘장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차량 그 대비해서 고장이 좀 많은 차는 뭐야? 차량 대비해서 판매량 대비해서. 아 BM.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 BM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장고장이? 네. 장고장도 장고장이고. 아, 막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뭐 어디서 무조건 세요. 안 세는 차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유. 네. 헤드 커버, 오일 필터 하우징, 그리고 엔진 오일 팬. 이 3박자는 꼭 차량을 사실 때나 뭐 파실 때나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수리비도 많이 나오겠네? 아, 좀 많이 나오죠. 그거는. 아. 일단, 그쵸. 크죠? 그 3박자를 하고 하면. 이 아우디는? 아우디도 장고장이 심하게 유명한 차. 장고장도 크고 얘도 이미 지금 오일이 조금씩 새고 있어요. 오일팬에 지금 12만 6천 킬로 정도 됐는데 얘는 오일팬 상하단 그쪽에서 좀 잘 새는 이 엔진이. 그리고 얘는 암류도. 네. 암은 뭐 똑같긴 하지만 아우디는 뭐 생각보다 제가 느끼진 몰라도 아우디가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 주기가. 그래서 뭐 어퍼암, 특히 어퍼암은 뭐 그 제끼기만 해보면 그냥 뭐 다 벌어져 있고. 원래 우리 윤섭이가 NF를 타다가 아 여자가 도대체 나한테 사주를 봤는데 차를 바꿔라 그래가지고 자고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에픽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많은 딜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우디를 이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주고 샀는데 이게 차 이제 지금 바꾸고 나서 몇 천 탔지? 지금 바꾸고 잠깐 4,100km 정도 탔다. 이게 출퇴근이 진짜 머니까 김포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거든요. 김포에서. 이거에 뭐 연비부터 해서 장난점 좀 얘기해 줘. 일단 연비가 이게 3,000cc다 보니까 지금 시내 연비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7km 정도? 7km에서 8km 정도 나오고. NF보다 잘 나온다며? NF보다 고속도로는 그냥 확실히 잘 나요. 고속도로 제가 한 15 정도까지는 찍었으니까. 15? 평균 13, 14. 평균. 13, 14. 예, 차 안 막히는 도로. 보통 그거 우리나라 남자들 크기하고 비슷한 건데. 그쵸. 그게 그치? 제가 그걸 감지하고 산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좀. 말? 평범함이 거의 비대하다. 평범함이 가장 어려우면서. 알았어. 뭔 말인지 알죠? 이것도 궁금한 거. 에픽에서 이제 직원 복지라 그러면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부품값만 내고 하나? 그쵸. 부품값만 이렇게 하고. 이제 공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직원 안 있으니까. 해줘. 너가 해? 아니면은? 이제 어제 레스 형이 많이 도와주죠. 레스 형. 예. 레스 형이나 뭐 기지 형 다 똑같고. 이제 막 다 같이 많이 도와주죠. 서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복지. 그죠? 복지. 에픽은 저기 괜찮아요. 에픽은 좋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이제 좀
조금 더 이렇게 요즘 카톡으로 많이 하시니까 이제 카톡으로 이제 친절하게 그렇게 담당할 수 있습니다. 어드바이저 역할이면은 이제 네. 사장님 계시고 네.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 네. 또 계시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건데 그쵸. 어떤 면이 제일 힘들고 막 때려치고 싶고 그래? 솔직하게 이게 사람이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어찌 됐든 주말이거나 이제 휴무거나 뭐 그럴 때 좀 쉬고 싶은 게 있지. 제가 회사 핸드폰 하나랑 개인 핸드폰 들고 이렇게 두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이제 평일 날에는 이제 딱 연락 올거 제가 응대해 드리고 이제 하는데 이제 주말이나 뭐 이제 간혹 결국에 이제 비용 내는 사람이 있어서 약간 좀 시간 비용이 중요하잖아요. 비용적인 거 이제 손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때 그런 게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뭐 수리비가 뭐 1, 2만 원이면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뭐 100단위가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어렵다니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아, 스트레스 받죠. 그런 게. 그게 스트레스요? 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사실상 이런 게. 근데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아, 우리 오늘 제대로 좀 약 빨고 하기로 했는데 네가 지금 너무 몸을 사리고 있어. 다 놔요, 진짜. 진짜? 예, 진짜로 다 물어보세요. 다 들이댈게요, 진짜. 그럼 여기는 사생활 제일 들어온 직원 누구야? 사생활. 어, 솔직히 다 그냥 쓸 때 그냥 사장님 포함해서. 예. 전 것 같아요. 아이, 진짜. 아, 너 빼고 그럼 2등. 레수형. 어제 레수형이 많이 도와주죠. 레수형. 근데 진짜 재미없게 살아요, 다들. 왜냐면 일 끝나면 쥐까지.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정비업계 사람들이. 단점! 장점이 90가지야. 네. 단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단점. 누구나 들었을 때 단점 하나만 가져. 하나. 말이 없으셔가지고. 아. 네? 약간, 솔직히 뭐, 큰 재미는 없다. 사장님이. 재미가 없다? 네, 약간,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영상 나가잖아요. 아니, 그게 뭐가 단점이냐, 솔직히. 말 없고 과묵한 거. 말이 없어서 좀 입냄새가 난다. 그래야 그게 단점이지. 말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 이게 단점이냐, 솔직히? 아, 이러면 저 사회생활이 걸렸다고. 윤서봐. 그냥 벗고해. 그렇게 열려 계신 분이야. 어? 그런 거 없어. 권위 같은 거 전혀 없으신 분이야. 얘기해. 속이 좀 좁으신 것 같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아 이거 오해예요, 오해. 아, 얘기해, 좋아. 오해라는 게 아니라. 뭐, 에피소드 하나. 아, 이게, 저랑 엮인 사건보다, 약간, 뭐 어떤, 개인적인 일로이신 것 같은데, 약간 좀, 어떤 말로 인해서 약간 좀, 계속 좀 담고 있으시는 것 같다. 몇 년 전이든 뭐든. 약간. 아니,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죠. 아니, 재미도 재미지만 저는. 재미있어야지, 우리는. 아, 또 내일 잘릴 수도 있다니까요. 안 잘려, 이거. 파도 편집으로 싹싹싹 해가지고. 안 내보내. 속이 좁으시다. 딱 끊었고 이제 끊은 거잖아요. 속이 좀 좁으신 것 같다. 아니, 속이 좁은 그만큼 신중하는 거죠. 신중하다. 예, 신중하고 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벽하게 면밀하게 딱 일을 끝맼을 수가 있을까? 이거를 한 예를 들어 1이라고 100이라고 하면 한 80-90%까지 생각을 하시죠. 이 변수를 어떤 변수를 안 두고 딱딱딱 갔을 때 일을 마무리할지 그거를 이제 딱 하시는 거야. 이건 진짜 엄청 피곤하구나. 이건 진짜 박수. 엄청 피곤해. 네. 이거 진짜 박수. 알았어. 엄청 피곤하구나, 네가 그래가지고. 박수. 이거는 진짜 사장님 최고입니다. 근데 많이 힘들구나, 인터뷰 사장님 때문에. 아니 그거 아니고. 사장님이 이제 돈 나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제 너네가 너한테 넘겼어. 너를 워낙에 사장님이 이제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아, 에픽 뭐 이사, 정윤서, 정의사 이렇게. 나는 그냥 물러나서 나는 뒤에서 이제 고문 역할만 하겠다. 네. 현장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나오고 너가 다 알아서 해라. 대신에 내가 안 나오니까 손님을 좀 줄 거야. 그렇게 되면 직원 한 명은 좀 정리해라. 네. 한 명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라. 누구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완전 냉정하게잖아요. 완전 냉정하게. 제가 만약 오너의 입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되죠. 어찌됐든 간에 지주 씨, 네. 레수, 네. 우리 막내 우리 무슨 성함 경훈이 주경훈. 태균이 있어. 네. 저는 현실적으로 가면 막내를 자르죠. 오케이 좋아요. 아니 됐어.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야. 오늘 우리 윤섭이가 에픽 리뷰를 아주 잘해줬어. 오늘이요? 에픽. 아 근데 좀 약했어. 네가 이제 소개했는 얘기도 많이 안 했고. 왜? 너무 좋은 얘기만 했어. 사람이 좋을 수만 없잖아. 근데 살아야죠 저도.
아 이게 야 너 이거 못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 반대의 네 입장이다. 네. 너 못 받아들여 이런 거? 그냥 우리 윤섭이는 조금 너무 완벽할 정도로 소심하다. 이 말 너 못 받아들여? 아 전 받아들이죠. 그렇지 누구나 네. 받아들이는 전 받아들이고 아 그런 거? 너 사장님을 너무 가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럼요 사장님이 대인 되시거든요. 그렇지 네. 이거 그냥 털털 웃어. 왜냐? 오히려 너한테 야 거마비를 더 주실 분이야. 궁금하신 점 없어. 없어요? 어. 네, 너무 아쉽네요. 저는 뭔가 아쉬워. 저는 솔직히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토크 좀 떨고 그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뭐 카페 가서 막 얘기도 좀 하고. 아니 너 지금 네. 자꾸 솔직히 말하자면 나한테 딴 데 멀리 좀 가자고. 이거 거짓말이야 진짜 솔직히 말해.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직장인도 똑같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잠깐 어디 됐던가 춘천은 아니잖아. 아, 춘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영상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그래도 잠깐의 일탈 잠깐의 일탈을 통해서 아 오늘 날씨도 괜찮고 아 차 운전하기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면 여러분들도 다 또 공감하시죠 그죠? 그죠? 저도 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일탈. 잠깐 일탈. 잠깐. 뭐 이번에 그 감독님도 감독님도 똑같잖아요, 그죠? 좀 뭐 오늘 에픽은 워낙에 사실 청정 구역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저기 그죠. 그린벨트죠. 예, 아직 누군가 아직 정부에서 못 건드는 그런 작업. 너무 사장님도 실력과 인품도 이제 그렇죠. 그거는 뭐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거는 직원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그런 것 뿐이고 사실 에픽 조금 나 욕 좀 먹었으면 좋겠어. 에픽이요? 그래서 사장님 막 나와서 라이브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네. 에픽은 너무 좋아 이미지가. 네. 이게 참 장점이자 단점인가? 너 욕 먹을 줄 좀 해. 손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아 그럼 그런 상담도 받아? 어떤? 아 중고차 이거 살려고 그러는데. 네. 그거에 대한 상담. 아 그럼 언제든 오세요. 아 진짜? 언제든 카톡으로. 근데 만약에 네가 사라 그랬는데 사고가 아니 뭐 사 보니까 엉망이야 차가. 그거는 차를 잘못 산 거죠. 네가 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 아니 그러니까 차 살 때 주의할 점 뭐를 유심히 봐달라고. 예를 들어 BM 아우디 어떻게 사냐 뭐 그런 거 보면 뭐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거 그나마 이 0.1이라도 그렇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 들어오세요. 우리 윤섭이 28살. 네. 직업은 정비 어드바이저. 예,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여자 때문에 NF 소나타를. 여자 때문이 아니다. 맞잖아. 여자 때문이 몇 아니고. 몇 프로야? 아, 진짜 저는 개인 만족을 위해서. 이 차는 아직 너무. 아니, 몇 프로야? 그래, 몇 프로야? 여자, 여자 몇 프로야? 여자 몇 프로야? 저는 그건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앞뒤 말이 안 맞아. 너는 하루에 120km를 주행하는데 가솔린 났잖아. 네. 디젤 사야지. 프라이드 디젤 같은 거, 엑센트 디젤 그런 거 연비 30씩 나오고 막 차값도 싸고 그런 거 사야지. 너 이거 사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가자 진짜. 우리 내려놓기로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요. 뭐 여자도 여자고. 이게 몇 프로냐고. 몇 프로? 아니 그냥 따급히 몇 프로야? 반. 반. 반이야? 반. 알았어. 여자가 아니야. 그 반 안에 반 안에 이 차를 갔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타는 맛도 있고 내리는 맛도 있고 한국에 약간 그게 있잖아요. 뭐 있어? 한국에는 그래도 그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0.1 정도는 그래도 차로 그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뭐 사는 게 보여지려고 또 그런 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네가 아 진짜 저는 개인 만족을 위해서 사람이 번복도 할 수 있고 그런 우리 다음 주자는 또 에픽의 다음 주자는 레수 형이죠. 레수 주차 골프 오케이. 골프를 타시는 오너가 있어요. 골프 5세대인데 스테이지 2가 돼 있어서 이제 좀 재밌게 불법 아니야? 아니요 이제 튜닝이네요. 튜닝 합법적인 튜닝 확실해? 그럼요. 그래? 네. 구조 변경도 한 거? 아 그럼요. 확실해? 네 그럼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삼행시 한번 마무리. 아, 그런 거 안.